이번 생태교통시티엔 좀 더 특별한 것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교통뿐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보존하기 위해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마을 거리를 만들고자 한다고요. 이를 위해 마을 교통수단은 모두 친환경 동력으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와, 자전거가 앞으로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네. 불편함도 즐거움으로 나누는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저건 자전거 택시라네요? 자전거요? 공원에서 타죠. 도로에서 타는 거 너무 재밌고요. 애들 찻길에서 타니까 신기하고 사람이 다니는 도로예요, 오늘은. 와, 시민들 이곳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데요? 지금 뭐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 버스? 여기 차가 없다고 들었는데. 버스로 와요. 차 들어옵니다. 옆으로 빠져주세요. 자, 버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학교도 가야 하고 회사도 가야 하니 최소한 버스는 있었나 했더니 이 요상한 물체의 정체는 대체 뭔가요? 오, 자전거예요. 페달이. 자전거네요. 아, 자전거 버스라고 그 10명이 같이 져서 친환경적으로 페달의 힘으로만 가는 버스예요. 동력을 네. 보태야 되네요. 네. 진짜 버스는 아니지만 각 구간마다 이렇게 정류장을 마련해서 이동에 도움을 준다고요. 그런데 저기 저분은 대체 뭘 타고 오는 건지, 아니 그리고 이거 여기서 타도 되는 건가요? 경찰 아저씨들도 제지하지 않으시네요. 뭐 기름을 섞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녀도 무방합니다. 바로 친환경 전기 동력으로 움직인다는 세그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참 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차가 없다 보니 이런 진풍경도 발생한답니다. 평생 살면서 아무나 쉽게 해볼 수 없는 일, 신호등 아래 돌자리 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로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거리 중간에. 아, 여기 괜찮아요. 수원 시민이라 괜찮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집 밖에가 놀이터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동심으로 돌아온 것 같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분은 별로 좋지 않은 듯합니다. 배달을 온 듯한데요. 혹시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 이쪽으로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가 주신다. 이게 우드바이라는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어떻게 해요 그럼? 배달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어디예요? 이쪽 동사무소 쪽. 이쪽 올라가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런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이것. 자전거 있나요? 배달. 아, 자전거. 손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배달 정신 훌륭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것도 특별하게 만드는 이곳은 생태교통 마을입니다. 생태교통 수단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도시가 바뀔 수 있고 또 차량이 빠진 거리에는 사람의 활력이 얼마만큼 새롭게 거리의 활력을 쓰는지를 미리 재현해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변화로 인해 일상이 조금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일단 아이들이 사걱정 없이 뛰어노니까 좋고 예,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점차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그런 계기가 이런 뭐 행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가지고 예,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의 주인이 사람이 되는 곳. 이것은 행복한 생태교통마을 행궁동입니다.
네, 모두가 즐거워 보입니다. 차가 없는 거리라고 했을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반대네요. 특히 길 한가운데 돗자리 펴신 분을 보니까 아, 진짜 이 길의 주인은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평소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요, 주변 경치를 볼 여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자전거 택시라든지 자전거 버스를 이용하니까 주변 경치도 좀 둘러보고 네.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요, 다양한